서서히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운기세요. 하반기부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니 또 주저할 여유가 없으십니다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나 또 이어지는 2019년 하반기 운세입니다. 네, 3일을 또 많이 기다리셨어요.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양띠랑 그 원숭이띠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네. 뽑게 됐네요. 네. 희한하게 지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산재띠, 두띠, 소띠, 뱀띠 이렇게 뽑고 지난 영상에서는 또 양띠, 대박띠, 양띠, 또 원숭이띠 이렇게 정말 황금손 맞나 봐. 이번에도 또 한번 또 황금손으로 또 한번 랜덤으로 또 네. 황금손으로 또 황금을 한번 캐봅시다. 자, 또 가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 딱 요거 놈이랑 네. 이쪽이랑 아, 또 이게 마음에 드는가? 뭐가 기가 느끼셨나 봐. 또 볼게요. 나도 궁금해, 뭔 띠인지. 아, 이번에는 또 지띠. 쉽지요? 또 내년 또 경자님, 또 대박띠. 이렇다니까. 황금손 맞네. 자, 우리 지띠분들, 무엇을 또 준비하고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어. 또 내년에 또 대박 들어온다니까. 서서히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운기세요. 하반기부터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니 또 주저할 여유가 없으십니다. 사업이나 또 모든 일에 유행을 바라면 조금 위태로워지셔.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래. 꼼꼼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은 듯 싶고요. 지금 지띠분들 내가 막 뭐든지 할수 있고 가질 것 같은,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어디선가 솔솔 올라온 타거든. 의욕이 앞서는 것도 일단은 좋지만은요. 양식과 불변력이 좀 우선시 돼야 실패가 좀 없는 거잖아. 본인이 좀 소홀히 하시면은 좀 명예를 잃게 되는 운이시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 들어오고 나가는 문서에도 꼼꼼히 잘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야 2020년에 대박 잡지, 안 그래요? 건강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하반기에는 모임이 좀 많으신가 봐, 지띠분들. 식욕이 좀 왕성해지시는 건가? 무절제한 가음, 과시.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큰탈 없이 좀 무난하게 좀 지나는 가실 것 같습니다. 지띠분들 화이팅! 내년엔 쥐띠하고 친해져야지. 아, 우리의 닭띠분들. 또한해또 고생 많으셨지? 자. 우리 닭띠분들 또 기해년 또 연초에 고생한 보람이 또 있으시네요. 이번 기해년 하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가 또 보이십니다. 재물의 흐름은 또 연초보다 또 이번 하반기 운에 있어서 또 상승운. 운이 탔네요. 용기와 또 적극적인 행동이 또 필요하시겠어요? 또 좋은 직장과 또 사업에 또 인연이 있으시고,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. 만사태평 순탄해질 예상이거든요. 기해년 후반기 이후에는 향후의 전망이 좀 밝으니까 이제부터 소신껏 운신하세요. 너무 무리한 부동산, 채권, 투기만 좀안 하신다면은 금전이나 또 재물의 흐름은 상승 기운을 좀 타실 것 같습니다. 이제 건강으로, 제일 건강이에요. 그렇죠. 닭띠분들은 특히 건강이거든? 건강으로 좀 일이 둘러보면은 현 상태에 건강만 유지만 되어도 좀 좋겠는데, 어휴,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 좀 많이 하셔야 할 듯해. 올 상반기 내가 좀 너무 힘들다고 몸을 좀안 움직이신 것 같아. 올좀 겨울에는 좀 춥다 춥다 하시지 마시고 좀 산책이라도, 조깅이라도 좀 하셔서, 좀내몸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매하신녀가 이렇게 랜덤 갖고 나와봤네요. 또 다음 시간에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.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